이게 바뀌었어요. 예, 이게 어저께 저 이게 받았는데 또 뭡니까? 홍보대사한테 연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제가 또 하는 일이 또 거시기 하잖아요. 여태까지 40달러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저기 또 오른쪽 거는 여전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40달러 받으려면 어저께까지의 링크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그래갖고 먹습니까? 저 왼쪽 거를 다 이벤트 상세 보기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저걸 꼭 누르셔야 되고요. 오른쪽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바뀌어요. 링크를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겠는데 하여튼 40달러 이벤트 계속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입고 이벤트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갖고 그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여튼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배당 23 강의가 원래 이제 35만 원에 했던 게 4월 7일자로 해서 39만 원 이상이 되니까 혹시 배당 투자로 좀 적극적인 배당 순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그 안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 배당에 대한 또 컷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 좀 길게 보자는 아, 그럼요. 취지거든요. 길게 보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14시간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예, 중요하죠.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그 어떤 분은 수강 신청 어디 다 상세 보기에 넣어놨고요. 참 요게 그 요번 달에 또 리뷰 또 해주실까요, 유튜브에? 다 끝났어. 그건 이제 그 공유 안 했고요. 제가 2월 달에 고지했습니다. 이제 안 하려나? 2월에 말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픈하지 않고 회원한테만 공유하는 거라서 약속을 지켰고요. 3월부터는 회원들한테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회원님들은 다 보내셨잖아요, 네, 선생님. 보냈습니다. 진짜 끝났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6일이 아니라 정확히 4월 날짜가, 6일까지가 36만 원이고요. 왜냐면 4월 6일이 월요일이고, 맞죠? 월요일이어서 저희는 그렇군요. 모든 그 날짜를 월요일로 잡아요. 왜냐면 해외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4월 6일 밤 24시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39만 원이겠고요. 1년 연장하는 건 19만 5천 원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지원, 많은 수강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이슈가 된 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위시커피의 매출 조작 혐의는 한 달,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는 부정했죠. 그렇죠. 부정했죠.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펄쩍지면서 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미 두 차례 이거 하면서 그 이미 공매도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일단 사냥을 시작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솔직히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닙니까? 바로 이게 회계에 대한 부정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밝혀지면서 주가가 8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이제 증권사 직원을 만나고 왔거든요.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직원들 고객들을 같이 이제 고객들을 사주고. 왜냐면 이제 중국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중국으로 돌리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너무 올라가니 그렇죠. 그렇게 제2의 된 거죠. 스타벅스를 갖고 그런 루시를 거죠. 사는 거잖아. 제2의 사실 그렇잖아요. 스타벅스의 대항마잖아요, 사실은. 대항마 그렇죠. 불렸죠. 불렸죠. 근데 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손도 못 쓰는 경우인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이후에 대한 흐름을.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살 때는 자기가 사놓고.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한국처럼 핵심이 이거죠.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매장마다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뭐 80%까지 매출을 키워 부풀렸다는 건데 중요한 건 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시는 거거든요. 한국은 좀 너무 많이 빠지면 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반등이 거의 밋밋하거나 거의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누가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오히려 공매도에 또 다시 한번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많이 떨어진 걸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내용을 먼저 보셔야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 어떤 매출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가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수많은 어떤 소위 전문가들 아니면 시장 참여자가 보통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짐차노스는 아마 이익실 한것 같아요. 지금 사버렸죠. 왜냐면 끝냈죠.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이싱커피 사건을 보면서 또 다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또 순수하게 정도로 걸었던 중국 모든 기업들이 지금 또 폄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폄하를 받는 주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회계 부정이 빨리 끝나길 바랐는데 2020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벌써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욕먹을 말또한번 해볼 할까요? 욕먹, 아, 오늘, 좀 저는 저하고 관련 없는 하시죠. 욕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 루이싱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발음도 잘 못하고 루이싱 럭킹 이제 럭킹 럭킹, 네. 럭킹 뭐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살 마음이 1도 없다고 말씀드린 기억을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에도 그랬고 여기서도 기억하시죠? 저는 루이싱 컴퓨터를 살 마음이 1도 없다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저 회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전혀 몰랐죠. 몰랐죠. 몰랐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왜? 기억나신 분은 왜 기억난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저 이학용 교수가 루이싱을 네. 왜 한 주도 살 마음이 없다 나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죠. 뭐 여기 한번 기억 한번 여기 확인해 주세요. 저 이 교수가 저 쌩까고 거짓말하네. 언제 사라 그랬다가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그때도 그 말했어요. 전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저는 없네. 중국에 여행 간 것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가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때도 이런 말 했어요. 미국 주식? 루이싱을 안 하더라도, 설마 아는 거. 특히 미국 뭐 대단한, 저희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알아봤자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업을 알 뿐이지만, 미국에 계신 분보다 훨씬 브랜드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헷갈리죠. 아는 게 넘쳐나고 익숙한 게 넘쳐나는데 왜 내가 안 가보고 특히 저는 중국이라 나라를 폄하할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알리바바는 주주예요. 그렇죠. 다만 중국의 루이싱 커피를 제가 갈 마음이 1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서도 또 안 가요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요 저는. 가서 가려면 스타벅스 가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인지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많다고. 아니,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은 사셔도 돼요. 중국에 가서 진짜 좋다 그러고.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각자 다 판단하는 건데, 최소한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2의, 제3의 뭐라고 붙이는 것들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성격적으로. 그래서, 스타벅스가 좋으면 스타벅스를 사는 거고, 떨어지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뭐뭐 관련주. 그래서 제가 테슬라 관련주 이런 거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막 좋으니까 사실 수 있고 모르죠. 딱 좋다는 사람 널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진짜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잘 분석했으면 하시면 돼요. 다만 거기서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제발 제가. 네. 특히 카페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카페 대답해 주신 분이 전 그래서 대답 아예 그냥 댓글 기능을 없앨까도 생각 중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본인이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잘 아는 거, 익숙한 거 아니면 진짜 분석을 해서 누구한테 뭐라도 견딜 수 있는 거. 루이싱이 너도 마찬가지, 스타벅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예요. 버진도. 네, 버진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이거잖아요. 네.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얘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될지. 노바디 노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기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CEO 얘기 나오고 이렇게 좀 몇 명 나오던데 저기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다 미국. 그럼 큰 집 엄청 오래 갈 겁니다. 큰 집. 엄청 오래 가죠. 큰 집 오래 가고 저게 가명 없는 20년 30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명 없는 20년 좋긴 없네 저거. 맞습니다. 저건 미국에서 가장 큰 범죄 중에 범죄예요. 맞아요. 네, 가명 없는 20년 기본 나오고요. 조금 막 앨런 같이 커지면 가명 없는 100년짜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거는 회계를 저걸 취링했다 그러잖아요. 취링. 그렇죠. 사기한 거잖아요. 아, 정확한 거 아직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거 아직 발표 안 했죠. 네, 발표 안 했지만 이미 매출 조작 혐의는 이미 인정한 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조사가 나오면 그 사이즈나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내용으로 지금 전해지고, 월가에는 전해지고, 왜냐면 이런 게 미국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물론 과거에 뭐 지휘도 약간 좀 그런 혐의가 있었지만, 이런 걸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었다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중국 사람이 담당이었다면 뭐 미국에 입국 금지되고 아마 거기서 범죄인 인도 협정 요청까지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근데 안 보내겠죠. 네. 근데 미국에 있고 미국인이라면 큰 집 오래 갈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딜리스트도 아마 좀 뭐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관심 갖지 마시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때 여러분 상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하나가 루이싱이었다? 20개 중에 하나가 루이싱이었다 그러면 상관없죠. 과거에 뭐. 버릴 수 있겠죠. 네, 네. 20개라면 5% 아, 다 없어진다고 해도 5%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네. 5%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그날 하루에 좀 올라주면
그냥 의미가 없어져요. 계좌의 손실은 별로 없거든요. 다만 루이싱에 아까 나침 안 났지만 루이싱에 온팡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답이 안 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분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20개 정도 10개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22개 이상 되면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주세요. 그 통계가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논문이 있거든요. 논문이 있는데 그 위험도를 조사해서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져가면 위험도가 떨어지는지 파악한 게 있는데요. 22개까지는 아주 급속도로 정보를 보유할 때마다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22개 이상부터는 똑같은. 똑같아요. 22개 1000개를 보유해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20개 이상 가져가는 분한테 보통 25개 이상 가져가면 야 그냥 스파이사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